전기차는 추운 겨울철에 주행 거리를 25% 이상 잃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추운 날씨에서는 차량을 충전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처럼 극한 기후에서 전기차의 한계는 소비자들의 구매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극한의 온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전기차만의 특성과 이유를 이해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북미와 유럽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EV 충전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차지포인트 CEO 리 빌먼은 전기차 구입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기차가 배터리로 구동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배터리는 추위로 인해 쉽게 방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추위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학작용을 방해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다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저항이 더 커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영하의 온도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배터리를 재충전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하지만 날씨에 적절히 대응해 전기차 성능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가급적 실내에서 충전하고 실내에 주차. 실내에서 차를 충전하고 실내에 주차하는 것이 추운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는 눈과 얼음으로부터 보호되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 충전 중 시동. 충전기에 연결돼 있는 동안 전기차에 시동을 걸고 미리 히터 및 배터리를 가열하면 배터리가 아닌 충전기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배터리를 아낄 수 있다. 실내 온도 낮게 설정하기. 겨울철 히터는 전기차 배터리를 소모하는 요인 중 하나다. 따라서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설정한다면 주행거리가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배터리를 20% 이상으로 유지하기. 배터리 충전이 2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80/20 규칙이 있어 80%에서 20%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배터리가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충전기를 찾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오늘은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 늘리는 4가지 팁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